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24 서울대학교 많이 보낸 고등학교 순위입니다.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영재학교, 예술고등학교, 기타 비공개 방침을 밝힌 고등학교는 제외하며 의학계열의 약진으로 최근 서울대 합격자 수의 의미가 과거보단 퇴색된 점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지표로서 영상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공동 37위입니다. 양서고등학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일반 고등학교로 15명이 진학했습니다. 수시 2명, 정시 13명입니다. 역시 공동 37위입니다. 천안에 위치한 북일고등학교입니다. 한화그룹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국 자사고로 운영됩니다. 15명은 수시 10명, 정시 5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역시 공동 37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경신고등학교가 15명을 보냈습니다. 수시 3명에 정시 12명으로 대구학군의 자존심을 세웠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공동 32위입니다. 포항제철고등학교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설립된 전국자사고로 16명이 진학했습니다. 수시 7명, 정시 9명입니다. 포스코가 운영 주체로 있습니다. 역시 공동 32위입니다. 운정고등학교입니다. 2012년 개교된 폐교적 신설고등학교입니다만 자율형 공립고로 경기도 파주학군의 중심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시 6명, 정시 10명입니다. 역시 공동 32위입니다. 용산고등학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해 있는 일반고등학교로 16명을 서울대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수시 5명, 정시 11명입니다. 역시 공동 32위입니다. 신성고등학교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로 16명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수시 2명, 정시 14명으로 평촌학군의 자존심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공동 32위입니다. 성남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외국어고등학교로 16명이 진학했습니다. 수시 11명, 정시 5명으로 수시가 다소 많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공동 32위입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과학고등학교로 16명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는데 수시만 16명이었고 정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동 32위입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외국어고등학교인 고양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16명이 진학했으며 수시 15명, 정시 1명으로 수시 편중이 심했습니다. 공동 28위입니다. 청원고등학교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17명이 진학하였습니다. 수시 12명, 정시 5명입니다. 역시 공동 28위입니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 하늘고등학교입니다. 인천 중구 중에서도 영종도에 위치해 있으며 17명이 진학했습니다. 수시 9명, 정시 8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공동 25위입니다. 한일고등학교입니다.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전국 개방형 자율학교로 18명이 진학했는데 수시 4명, 정시 14명으로 정시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공동 25위입니다. 대전 대성고등학교입니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광역단위 자사고로 18명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는데 수시 8명, 정시 10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공동 25위입니다. 대일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외국어고등학교로 18명 가운데 수시 14명, 정시 4명으로 서울대학교에 18명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공동 22위입니다. 중산고등학교입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로 19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시가 3명, 정시가 16명입니다. 역시 공동 22위입니다. 안양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외국어 고등학교로 19명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수시 15명, 정시 4명입니다. 공동 22위입니다. 경남과학고등학교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과학고등학교로 19명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는데 수시만 19명이고 정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21위입니다. 세화여자고등학교입니다. 해광그룹이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으며 광역단위 자사고입니다. 20명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는데 수시가 4명, 정시가 16명으로 정시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공동 19위입니다. 한민고등학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군인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전국개방형 자율학교로 21명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수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공동 19위입니다. 영동고등학교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로 21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시 4명, 정시 17명으로 정시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18위입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로 22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시가 8명, 정시가 14명으로 타 강남권 고등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수시 비중이 높았습니다. 공동 16위입니다. 배재고등학교입니다. 배재대학교와 같은 재단으로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광역단위 자사고입니다. 23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는데 수시가 11명, 정시가 12명이었습니다. 역시 공동 16위로는 명덕외국어고등학교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외국어고등학교로 23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시 22명, 정시 1명으로 수시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공동 14위입니다. 화성고등학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로 25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는데 수시가 4명, 정시가 21명으로 동탄학군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역시 공동 14위입니다. 한영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외국어고등학교로 25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시가 21명, 정시가 4명을 차지하였습니다. 13위입니다. 상문고등학교입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의 배경이 되기도 한 이 학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로 26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는데 이 가운데 수시가 8명, 정시가 18명이었습니다. 공동 11위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전국단위 자사고로 파스텔을 유업에서 설립했습니다. 27명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으며 수시가 21명, 정시가 6명이었습니다. 공동 11위입니다. 단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로 27명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수시가 3명, 정시가 24명으로 수시보다 정시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10위입니다. 낙생고등학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로 29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시 2명, 정시 27명으로 정시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분당학군의 자존심을 나타냈습니다. 9위입니다. 보인고등학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광역단위 자사고로 33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시가 6명, 정시가 27명으로 정시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8위입니다. 세화고등학교입니다. 세화여고와 같은 재단으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광역단위 자사고입니다. 35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는데 수시가 7명, 정시가 28명으로 정시가 수시보다 약 4배 많았습니다. 공동 5위입니다. 휘문고등학교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광역단위 자사고로 36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시가 3명, 정시가 33명으로 정시에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공동 5위입니다. 선덕고등학교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광역단위 자사고로 36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시 19명, 정시 17명의 고른 분포로 서울 동부권의 자존심을 보였습니다. 공동 5위입니다. 상산고등학교입니다.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씨가 설립한 학교로 전북 전주에 위치해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입니다. 36명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으며 수시가 3명, 정시가 33명이었습니다. 4위입니다. 하나고등학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해 있으며 하나은행에서 설립한 전국단위 자사고입니다. 39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시 31명, 정시 8명이었습니다.
3위입니다. 중동고등학교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광역단위 자사고로 42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시가 6명, 정시가 36명이었습니다. 2위입니다.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외국어 고등학교로 45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시가 24명, 정시가 21명으로 타 외국어 고등학교에 비해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용인 한국외대 부설고등학교, 줄여서 외대부고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전국단위 자사고로 66명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수시가 28명, 정시가 38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